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50페이지 부동산의 속성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대에 이 부동산의 분류, 그러니까 개념과 분류 중에서 분류를 봤어요.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주택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속성, 즉 토지의 속성을 보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토지의 속성은요, 일단 물리적 개념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이 우리가 위치나 공간이나 환경이나 자연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물리적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 뭐냐? 그럼 자연으로서 부동산은 이게 토지는 자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증가도 안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요, 밑에 자질구레한 거 읽을 필요 없어요. 뭐냐? 딱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우리가 공기나 물 이런 거 생산해낼 수 있어요? 돈 내도 생산 못하죠. 공기 생산 못해요. 물 생산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중성, 토지도 생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요, 부중성과 관련이 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51페이지. 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은요, 우리가 토지는 땅 거죽만 사고 팔지만, 필지별로 땅 거죽만 사고 팔지만, 사실은 공중 공간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지표에 관한 권리와, 그 다음에 지하에 관한 권리, 공중에 관한 권리, 이세 권리가 모두 포함된 게 바로 토지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땅 거죽만 얘기하는 수평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과 지하 공간을 얘기를 모두 하기 때문에, 설령 지표 공간이 유실돼가지고 땅이 좀 패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 전체 공간은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위치는 그대로 왔다 이런 얘기죠. 누가 소유하든 누가 이용을 하든 누가 경작을 하든 상관없이 그 공간은 유실이 되든 꺼지든 뭐 소산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 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은 3차원 입체 공간으로서 본다 그러면 그게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영속성. 그래서 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부중성과 관련이 있고요.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 중에서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게 크게 뭐 정리할 건 없고요. 54페이지까지 넘깁니다. 자, 54페이지 보시면요.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은요,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냐? 그러면 우리가 땅거죽을 가지고 있지만, 공중으로와 지하로의 공간을 우리가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는데요. 이때 무한정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걸 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민법 212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예. 박스 밑에 보시면 지표권이 나오죠? 지표권은 두 번째 줄에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표에다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 흐르는 물을 쓸수 있는 권리, 용수권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경작권, 건축권, 용수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중에 관한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파나 이런 거, 공적 공중 공간을 항공기가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은 공적 공중 공간이요. 그 외에는 그 밑에 사적 어떤 범위가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중권의 활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것도 공중의 공간을 우리가 뭐 1201호다. 그러면 12층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또 13층은 그 위의 공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중권이라는 것도 아파트도 역시 공중공간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 공간을 똑같이 임대차 줄수 있고요. 또 그것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하권에서는요. 거기 기억번 55페이지 기억번을 보시면요. 지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 밑에 있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흙, 모래, 자갈, 지하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지의 구성 부분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미칩니다. 토지 소유권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흙이나 모래, 자갈, 지하수 등등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자, 그런데 이때 그 밑에 있더라도 지하자원 있죠? 뭐 아주 국가의 어떤 자원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무연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내땅 밑에 있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캐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미채굴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광업법상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광업권의 객체가 되므로 이런 것들은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그 민법상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충학습의 한계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심도는요. 지하로 어디까지 미치느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최대 깊이가 40m까지, 그러니까 지하 40m까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해놓고요. 그것은 이제 지역마다 좀 틀리겠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굳이 40m까지 이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는 약간 낮고요. 만약 20m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이 있다. 그러면 지하 40m 이하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하, 한 3, 40m 여기까지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례로서, 밑에 보상이 되는 범위를 조례에다가 위임한 거예요. 네가 정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56페이지 보시면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부중성이고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용속성과 관련이 있고요. 위치로서 부동산은,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요.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요, 이 좌표로서 딱 찍은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리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성 또 고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뭐와 관련이 있냐?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요, 이 위치에서도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상대적 위치 있죠?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인문적 위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위치는 행정 구역상의 위치랄지 아니면 경제적 위치랄지 또는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위치는 이제 인구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 위치가 바뀌고요. 또 도로가 나거나 뭐 백화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 이런 것들은 상대적 위치라 그래요.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절대적 위치가 불변이지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환경으로서의 부동산도 역시 부동산도 환경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 될수 있고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환경의 구성분자가 될수 있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별로 볼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요, 그냥 제목 정도 보시고요. 그것이 부동산의 특성 중 뭐와 관련이 있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로 보시면 65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의 특성. 요거는 언제나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하나, 그다음에 분류 하나, 개념 하나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동산 특성인데요. 부동산 특성은요, 토지의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토지의 특성은요, 자연적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요, 자연적 특성은요, 다시, 예, 이게 이제, 부동성부터 시작해서, 부동성, 예, 또 부중성, 또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리고, 인접성, 뭐, 이런 것들이 예,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요, 이 66페이지서부터 자연적 특성이 쭉 나오는데요. 예,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해가지고 거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기타로 돼 있는데요. 기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다섯 개에서 자연적 특성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예, 거기 예, 72페이지에 요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 예, 그리고 분할 합병 가능성, 예, 그다음에 예, 위치의 가변성, 뭐 기타 이제 몇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주로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냐? 건물의 특성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문적 특성도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럼 뭐에서 주로 나오냐? 요놈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주로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것만 보시면 예, 거의 되고요. 얘는 이제 개념 정도만 좀 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게 항상 가장 1순위냐? 이게 1순위예요. 영속성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부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부동성과 개별성이고요. 얘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나온다. 이런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대충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영속성이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요거 네 가지가 제일 예, 중요하다. 나머지들은 이제 뭐 개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66페이지, 부동성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부동성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부동성. 자, 부동성은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비이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성 또는 비이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죠. 그래서 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부동성의 특징들만 보시면요. 예, 여기서 이제 부동성의 특징이다. 그러면, 일단, 예, 67페이지에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자, 부동산과 동산을 예, 구별하는 거. 자, 부동산은 우리가 전 시간 때 배운 개념에서 부동산은 공시를 할 때 이게 권리를 사고팔기 때문에 이건 등기로서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틀려요. 얘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함으로써 공시를 하고요.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적 장부에다 올린다 그랬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틀려요. 권리의 공시 방법이 차이가 있다. 네, 그런 거죠. 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부동성 나오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화 또는 국지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면 수요 초과가 일어난다. 그럼 딴 데 걸 갖다가 이리 풀면 될 텐데 못 풀어요. 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요 초과나 공급 초과 현상이 그 지역에서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딴 지역에서는 안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역화나 국지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엔드 구체적 시장도 됩니다. 그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성은 시장 중에서 이게 지리적 위치가 딱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시당 그러면 수도권 시당 그럼 수도권이라는 지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이런 것 의미에서 구체적 시장도 될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구체적 시장이 될수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뭐만 사고 팝니까? 눈에 안 보이는 권리만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구체적 시장으로도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임장 활동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임장 활동이라는 말은 이런 말들은요, 일본식 한자예요. 임장이라는 얘기는 장소에 임한다, 현장에 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현장 활동으로. 어쨌든 부동산을 갖다가 이게 사고 팔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확인하고 그걸 평가하고 그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 그다음 8번에 보시면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갖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뭐 불안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직접 가보고 그 모양이나 이런 거다 현장 조사를 한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 그 가본 사람이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정보가 곧 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입지 활동, 입지 분석이죠. 입지 선정.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어디에 들어설 것이냐. 주변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뭘 거기다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 또는 그 어디를 선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동산 부동성 그러면 외부 효과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다, 원래는 부동산의 특성은 뒤에까지 정책론이나, 감정평가나, 투자론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운 상태에서, 이게 다시 한번 와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이, 뒤에서 배우는 용어들이 미리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이걸 막 공부하시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일단 1순환 때는, 이 부동산 특성을 건너뜁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고 2순환 때 특성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단 공부를 하실 때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건너뛰고 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이 부분으로 돌아오셔도 되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봤다라고 하면 또 보면 그게 이제 뒤에까지 갔다 다시 보면 되잖아요. 한 번만 보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번볼 거니까 요거는 그냥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도 부동성이고요. 그다음에 요런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적합의 원칙이죠. 가격 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부동성이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효과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행위가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받지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라 그러고요. 외부 효과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 발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부동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 규율의 대상이 된달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요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68페이지 보시면 부중성이 나옵니다. 부중성. 부중성은요. 이건 이제 비생산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생산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 이렇게 유한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가 안 되는 것은 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일단
수요 공급이라 해서 증가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요, 이때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요, 이때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공급이 있어요. 물리적 공급은요, 토지 자체를 생산해서 이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요, 원하는 토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면적을 이렇게 자르거나 붙이거나 해서 공급을 하거나,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도적 공급 또는 합병 분할해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러나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래서 부중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요, 요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라는 뜻이 부중성이지, 경제적 공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산비 법칙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비를 많이 들이면요,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공급량이 증가가 되는데, 생산비를 아무리 들여도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여기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는 평가할 때 원가법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토지 문제, 즉 토지 문제나 또는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된다.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특성이 바로 부중성입니다. 그래서 요놈도 이제 잘 알아주세요. 이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번에 보시면요,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집가 폭등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즉 가격 파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부중성입니다. 이건 이제 이 수요 공급에서 꼭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집약적 개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집가 상승, 즉 집가고 문제와 그다음에 5번에 수요 증가할 때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요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가격이, 토지 가격은요, 가격이 상방으로 신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상방 신축적이다. 토지 가격은 상방으로 잘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8번에 토지 공개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부중성 때문에 증가가 안 되니까 주어진 토지를 가지고 쓰려니까 집약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집값 폭등과 가격 상방 신축성,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잘 알아두시고요. 이 공급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지 경제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인데요. 영속성은요, 이것은 비소모성, 비소모성,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놈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자, 부동성은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위치로서의 부동산이고요. 부중성은, 이건 이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죠. 근데, 영속성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영속성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들은. 예, 부중성과, 영속성은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영속성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건 감가와 관련이 있어요. 감가. 감가라는 것은요, 가격을 낮춰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가격을 낮춰준다요. 예, 그때 감가는요, 세 가지 감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자, 물리적 감가는요, 어디가 깨지고 파손되면, 예, 오래되고 이러면 노후화되면, 그때 이제 감가하는 것이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적 감가는요, 재기능을 잘못하는 거죠. 어떤 기능이 있는데, 예, 뭐, 새 거고, 헌 거고, 이거 관련 없이, 기능을 잘못하는 것이 기능적 감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맹지다 그러면 건축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능적 감가예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무슨 기능이 없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주차장이 좁다 그러면 주차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적 감가예요. 그러면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 외부에 쓰레기장이 생겼다 그러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 감가가 경제적 감가예요.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 있는 감가는요, 물리적 감가만 관련이 있지 이런 것들은 전혀 기능적 감가나 물리적 경제적 감가는 이 영속성하고 관련이 없는 감가예요.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이거 이제 보시면요, 물리적 감가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요 말이에요. 배제시킨다. 요게, 바로 영속성과 관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 감가이지 다른 감가를 적용을 배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했어요. 물리적 감가에, 적용, 논리가 적용, 않는다. 물리적 감가에, 상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이론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예.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소유는 내 것이지만, 이게 영속성이 있으니까, 내 것이지만, 네가 써라. 이렇게. 네가 1년 써, 2년 써, 또는 3년 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영속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네가 쓰고 그 대가를, 사용 대가를 내라. 이게 뭐냐면, 임대차 시장이죠. 임대차, 시장. 발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소유와 사용이익을 분리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발달의 근거가 된다. 이건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건 이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영속적임으로써 수익환원법에 수익가치 판단에 근거가 된다 또는 가치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이죠. 근거가 되는 그런 특성이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땡긴 것이고요. 이것도 수익 가치도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환산한 것이 바로 이 영속 그 수익 가치이기 때문에 요거에 근거가 되는 원칙이 바로 이 영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관리나, 또는, 거기에 이제 장기적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요. 8번과 9번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8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자, 보통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가격 하락의 예상이 있으면요. 공급자들이 공급을 막, 예, 막 떨, 예,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다면, 예, 가, 공급을 막 떠, 예, 많이 해요. 그러면 공급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이 막 나온다. 그럼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상품이다. 옷이다. 그럼 옷은 어떻게 됩니까? 옷은 계절이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는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격이 떨어지는데, 뭐, 어차피 창고에 들어가면, 창고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라 땡처리나 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막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 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산품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렵고 또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 쏟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의 하방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 토지는요 영속성이 있어요.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고요. 또 썩지도 않고요. 누가 도둑질 갈 수도 없고요. 이러니까 이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밑으로 잘안 떨어진다. 하방 경직성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놈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가격이 위로는 잘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예, 가격이 폭등한 토지는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근데 예, 가격은 밑으로는 잘안 떨어져. 이것은 영속성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부정성 때문에 그렇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속성 이런 것들이 예, 잘 나와요. 이런 예, 내용들이 잘 나오니까 특히 이제 임대차 시장 또 수익 가치 가격의 근거가 되는 거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비동질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동질성. 자, 우리 교재로 보면 70페이지에 나와 있죠. 70페이지. 예,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요. 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동질성 또는 비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을 개별화시킵니다. 자,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각각 틀리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틀리니까. 자, 두 번째로는 예, 원리나 이론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어요. 원리나 이론의 예,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 동질성이 있어야 그놈들을 뽑아서 거기서 어떤 원리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 공통점을 뽑아야 그게 법칙이 되고 공통점을 뽑아야 원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다 틀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별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표준지 선정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요건 이제 당연히 예, 표준지를 예, 고를 때도 표준지 예, 선정이 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예, 요건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물일가의 법칙은요, 이건 이제 보통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딱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들, 또이 규격화 표준화가 가능한 것들은 볼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나미 볼펜이다. 그러면 그놈이 얼마다? 이렇게 100원이다. 또는 1000원이다. 500원이다. 이게 딱 가격이 하나로 딱 결정되면요, 예, 그 모나미 볼펜은 예, 그냥 500원 주면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모나미 볼펜, 예, 그 흑색 모나미 볼, 예, 그 볼펜은 예, 500원이면 딱살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 근데 토지는 예, 규격화 표준화가 안 돼요. 토지는 뭘로 사고 팔아요? 필지별로 사고 팔죠. 근데 한 필지에 얼마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필지의 규기, 한 필지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화 표준화가 안 되고, 그리고 한 필지당 얼마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필지마다 다 모양도 틀리고, 또 규격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격도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파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적용을 배제시킨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 번째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말이 잘 나오고요.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게 만든다. 뭐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영속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중성, 그다음에 부동성과 개별성은 엇비슷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접성. 인접성은 서로 붙어 있다. 연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인접성은요, 교재로 정리합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그대로 받겠죠. 외부 효과, 개발 이익 환수나, 이 보상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요. 지역 분석, 경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기타는요,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서는요, 용도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용도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분할 합병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용도의 다양성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네, 용도의 다양성인데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이용을 잘하는 것이냐, 그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은요, 가장 잘 이용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이용을 잘하면 가격이 높고요, 이용을 잘못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은 그 토지 자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하에서, 전제 하에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지론이란 말이 나와요. 적지론. 예, 적지론하고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예, 적지론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입지론입니다. 예, 입지론은요, 요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속에 용도를 그리고 있어요. 아,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장사냐 그랬더니 문방구를 하나 하려고 해요. 야, 문방구 하는데 좋은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오, 문방구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문방구 하기 좋은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 요걸 찾는 거, 위치를 찾는 거. 위치를 찾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입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입지론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용도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내는 거, 식당하기 좋은 위치, 빵집하기 좋은 위치, 문방구하기 좋은 위치, 이런 위치를 찾는 것을 입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요 땅이 있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겠죠. 이 용도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뭐 식당을 하느냐, 또는 뭐 다른 뭐 상가를 짓느냐, 뭐 옷가게를 하느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선의 용도는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를 찾는 것을, 적절한 용도를 찾는다. 그래서 적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지론은요, 위치가 있을 때 용도를 찾는 것이고, 입지론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용도가 결정돼 있어. 그 용도에 적절한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지론과 적지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용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의 용도냐, 이걸 찾는 게 바로 적지론이죠. 근데 입지론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용도를 가리고 있어요. 근데 좋은 위치는 딱 결정돼 있잖아요. 문방구하기 좋은 위치는 어디예요? 학교 앞이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는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입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저기 부동성에서 관련 있죠. 부동성. 여기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부동성과 관련 있는 게 여기 입지선정, 즉 입지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입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동성이다, 이런 얘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을 봤고요.
용도 당사 요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 합병 가능성은요. 예, 자르고 토지는 자르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적으로 잘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필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위치는 가변적이라 그랬어요. 예,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예, 행정적 위치, 이런 건 인문적 위치라고 그랬죠. 인문적 위치는 예,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는 예, 인구수나 이런 게 예, 달라지면 그게 이제 도시가 커지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위치라고 그러고요. 경제적 위치는 이제 예, 교통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예, 다른 예,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거기에 도로가 나면 예, 그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경제적 위치가 되겠고요. 행정적 위치는 예,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기타로 보시면요. 거기에 뭐 국토성이나 희소성 뭐 이런 거 있고요. 투자의 고정성만 하나 봅니다. 투자의 고정성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자본은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팔려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수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특성을 보시죠. 75페이지 건물의 특성에 보시면 예, 이런 것들은 뭐 이동 가능성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이 자연적 특성, 토지의 특성 중에서 자연적 특성 중에 부동성, 부중성, 용속성, 개별성인데요. 용속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중성, 그 다음에 부동성, 개별성 이런 순으로 요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어떤 문제든 맞출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문적 특성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개념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동산 총론, 부동산 학 중에서 총론이라는 파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론은 총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즉 보통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개념 하나, 분류 하나, 특성 하나 이렇게 하나씩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는 이제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 세 부분에서 하나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개념 쪽에서는 부동산 학과 부동산의 개념. 네, 그리고 분류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의 종류들,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들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네 가지. 예, 영속성, 부중성, 부동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를 유념해서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론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총론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제론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철저히 해 두실 필요가 있겠으나 처음부터 막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도 어떤 요령이 있고요. 또 중요 포인트,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키포인트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을 보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경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